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하면서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라고도 했고요. 또 자신이 주말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우국충정이 너무 진지해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다. 네네. 네. 눈물이 많으신 분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김진태 의원처럼 처음부터 이제 최전선에 나서서 친박 중에 친박 호위무사를 자처한 분들 분명히 있었죠. 그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지난 주인가요부터 이렇게 주요 인사들 친박 인사 네네. 중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던 징계 대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급으로 내부에서 평가받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은 탄핵 기각을 위한 총력전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예. 총력전을 시작한 거죠, 이제. 그 작년 말하고 올해하고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그리고 지금 2월이죠. 2월.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각각 보면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던가요? 어젠가 그저께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하는 여론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여론조사는 항상 80% 전후에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이 바뀐 게 아니라 이분이 여론을 바꾸고 싶은 거고 탄핵을 기각하고 싶은 거죠. 네.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내는 대통령 후보들이 그분들의 지지를 먹고 커야 되니까 한 13% 15% 정도 되거든요. 지금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믿는 분들 이분들이 새누리당의 고스란히 지지층이죠. 그 정도 지지율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이 현재 탄핵 기각이 목표다. 예.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이렇게 대선 후보급들. 앞으로 대선 후보급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도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윤상현, 조원진, 이런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대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해서, 현재 판결에 영향을 주고, 탄핵이 기각되도록 만드는 그런 여론을 결집시켜 보겠다. 그런 여론이 결집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집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은 이때까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이제 쇄신하겠고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 태도인 거죠. 네. 아무 잘못이 없다. 예, 한 달도 안 돼서 입장이 바뀐 거죠. 네. 자. 주목되는 예, 현상입니다. 예. 새누리당 당론이 된 거예요. 비공개 탄핵을 기각시켜라. 예. 탄핵에 대해서도 이런 조사가 나오는데 탄핵 인용해야 하는 여론이 한 달 전, 두 달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어. 우리들 그냥 불안불안하잖아. 막 박근혜가 난리 칠 것 같고 뭐 음모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탄핵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상 80% 정도 나오고요. 모르겠다 빼고 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약 10%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사람들이 불안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지. 제가 가장 불안해했던 거죠. 지금 우리 방송 상상 곰피디가 지적한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도 불안해요. 근데 그나마 좀 불안함이 덜했던 게 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투가 만약에 65%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 알았는데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아무리 이 박사모와 탄기국 애들이 설치더라도 국민적 염원은 그대로다.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전 고무적이었어요. 이 조사가. 그런데 굳이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끌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세계에 드러나는 거죠. 김진태만 나가던 게 지금 뭐 이인재도 나가고 김문수도 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친박으로 들어온 국회의원들 다 수거 나가서 집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야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반성을 하는 쪼의 것을 이제 비쳤다가 임명진 그 사람 말이 그거잖아요.
황교안의 지지율을 봐라. 황교안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이미 우리 당은 용서를 받은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뭐 버젓이 숟가락을 막 얹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뼛속까지 전혀 반성, 인면수심, 인면수심. 반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간보기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사고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고요. 그냥 이쪽이 좀 무섭게 나오니까 약간 찌그러져 있는 눈치를 쫙 보다가 또 아니야? 그럼 또 샥 나오는 그냥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정치계에서 몰아내고 정말 법적인 어떤 철퇴를 맞지 않고서는 그렇지.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 김진태만 이렇게 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나가고 정우택도 나가고 이 이제는 대선 후보예요. 네,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언우철이 조경태 안상수까지 나갔고요. 김기현 울산시장도 나왔고 김관영 경북도지사도 나왔고 홍준표 도지사도 잠정적 대선군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저희가 계속 제가 우려하고 있는 친박들의 반란이 뭔가 마치 귀신의 혼에 홀린 것처럼 그들을 박사모 집회에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김문수가 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김문수가 아직 나이도 젊고 미래 정치 해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 보수층에서. 그런데도 여기서 나가버리면 거의 김진태급 수준에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같이 똥을 묻힌 거지. 예, 예. 응.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러면 그들 친박 내부에 무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길래 이들을 그런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집회에 정치인들이 나올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또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돌파구가 없다라고 그렇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있는 입장에서든 어떻게든 아직도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군 내지는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박근혜 계열 아직도 그 친박의 힘이 미치고 있는 박근혜 계열의 힘이 미치고 있는 게 남아 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이 사람들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런 부분에 가서 비판 나오면요 다 포켓몬 잡으러 갔다 그럴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지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대권 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망해가는 집안에 대장이 없잖아요. 거기 당권 노리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대선 후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 판 정리할 거 아니에요. 비대위 같은 거 없어지고. 그럴 때 대선이든 뭐든 열심히 치고 나온 사람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당권 잡기 위해서 저 집회를 하는 거야. 거야. 그렇지, 뭐라도. 그렇지. 그리고 가장 확실한 지지 개반들 앞에 얼굴을 보여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정경련이 사회공헌기금으로 25억을 이 탄기국이나 박사모 집회에 팍팍 밀어줬다는 팍팍 거지. 밀었고 이것이 이제 불법성 여부가 지금 곧 법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겠지만 이런 집회의 분위기도 있는 건데 이인재랑 김문수가 나가는 것 나머지 뭐 도지사 이런 거 나가는 거야 원래 그쪽 경상도 쪽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전국적인 인물들이 또 향후에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될 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간 거에 대해서는 뭔가 그들만의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이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한테 보고하기에는 이번에 100만 나갔다고 했잖아요. 100만이라고 얘기했어요. 100명만 나왔던데? 100만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국회의원들 4, 5명하고 지자체장이 나갔다고 하면 박근혜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주말에 네. 편집하면서 이제 분위기 좀 보려고 YTN 뉴스를 들었는데 광화문 촛불 집회는 몇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풀샷을 잡고요. 그러니까 반경 몇 해봐야 한 1, 20m밖에 안 되는 정도. 그리고 대한문 광경은 그 시청 목상에 올라가 찍은 것처럼 풀샷으로 잡아주더라고요. 네, 광각으로 잡아.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니까 진짜로 박근혜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져. 맞아요. 근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 이러다가 절로 넘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우려스러운 게 아니라 이 싸움이 상당히 지지부진 내지는 뭐랄까 아주 클린하게 해결 끝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저들은 자기네들 세가 상당히 있고 뭔가 버틸만한 것이 있다는 쪼로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박근혜는 계속 그걸 정말 자기가 믿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막 백만이니 뭐니라는 헛소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슨 정말 이데올로기적인 내전 상태에 비슷한 상태를 몰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내가 막 죽을 수는 없어. 내가 뭐 10% 정도 아직 신에게는 10%가 남아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꽤나 앞길이 창창해 보이는 이런 정치인들도 자기 판돈 지금 걸어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김문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따지자면 정말 저 속에서는 도저히 돌파구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생각해보세요. 황교안은 정말 뭐 나중에 또 딴 에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저 사람이 대선을 뛰려고 저러고 있는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살려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식으로 잘못하면 지도 특권 불려가게 생겼거든 지금. 그런 상태에서 뭐라도 하는 거야. 뭐라도 막 막 하는 척을 하는 거야. 그 나 대선 주자야. 나 잘못 건드리면 정치 탄압이야. 뭐 이런 식을 해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식으로라도 이를테면 백조의 뭐 호수 이런 데에서 살얼음이 막 끼고 있는 호수에 그 갇히지 않으려고, 얼지 않으려고 막 뺑뺑뺑뺑 돌잖아요. 거기에 물을, 얼음이 아니라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그런 정도로 얘네도 속타는 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래서 시청에서 내려서 일부러 그 분위기를 한번 보려고 와봤어요. 혹시.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요? 알바비 받으려고. 알았어. 혹시라도 그냥 받았어? 아니 받고 에이, 싶었지. 농담이지. 아 그리고 진심으로 어딘가에서 알바비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으면 내가 찍어서 특종 한번 해봐야지 하고 굉장히 허스름하게 입고 그 길을 지나갔어요. 내가 거기서 놀라운 걸 봤잖아. 유모차 부대를 내가 처음 본 거야 거기서. 근데 유모차 부대 애기가 하나도 없어. 유모차만 있는 거야? 유모차만 있는 거야. 빈 차야? 그 빈 차에다가 금방 찍어놓은 듯한 그 아크릴로 된 저기를 이렇게 덮어놨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기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기가 있으면 완전히 그 유독 그 인쇄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어떻게 부모들을 모았길래 유모차가 다 똑같아 모델이. 아 같은 유모차. 이거 롯데백화점에서 빌려주는 그 시퍼런 유모차 있잖아. 아이고. 그거 한 모델인 거야. 쫙 깔려 있는 게. 정말 걔들 참 코미디다. 그러니까 그게 지들은 그게 뭔가 좀 자랑스러웠나 봐. 똑같은 모델의 유모차에 똑같은 인쇄물을 씌워놓고 그걸 줄줄이 갈아놓고 뒤에 쫙 도열을 해가지고. 유모차 부대를 선두에 세우고 우리는 뭔가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아니 세상에 어디 지금 소득 수준이 얼만데 그 유모차를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있으며 왜 유모차들이 다 똑같냐고 한결같이 모델이. 그들에게 유모차 부대란 다 나이든 노인들밖에 없다고 하니 젊은 층을 어떻게 섭외를 해야겠는데 대학생도 안 되고 회사원도 안 되고 일정 정도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주부층, 젊은 주부층을 그들도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냥 동원된 거지 뭘. 유모차라는 게 자녀를 뭐 일정 정도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동네 같은 유모차 만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유모차는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 롯데백화점 가서 빌려 타던 그 유모차였다니까 모델이. 요즘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아니야. 근데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유모차도 뭐 돈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길순천기하고 성조기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독립군들이 목숨을 바치고 민주열사들이 목숨을 바쳐서 여기까지 그나마 사회를 끌고 왔는데 이제 다시 성조기를 띄우면서 우리는 미국 편이고 쟤들은 미국 편이 아니다라고 이제 몰아붙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일본과 친하고 저들은 북한과 친하다는 걸 몰아넣기 위해서 이제 우길순천기도 가지고 나온 거고 일본 깃발도 아니에요. 우길순천기죠. 전범기죠. 네, 전범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분노스럽고 제가 정말 가족 없고 이러면 짱돌로 다 조사버리고 싶은 거예요. 가서 막 입이고 어디고 막
그냥 조사버리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야, 이거 나이 처먹고 할 수도 없고 지금 환장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매번 이제 거기를 가거든요. 라이브 아니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봐서 그냥 끌어내버려요, 바로. 그런 거 보면서 제발 좋고 나쁘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발 좀 우길승천기하고 성조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더 화가 나는 게 그런 인간들이요. 한쪽에 우길승천기를 들고 다른 손에 꼭 태극기를 두 개씩 이렇게 겹쳐서 들고 있어요. 이게 내가 보기엔 인원은 얼마 없는데 태극기를 너무 많이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고 태극기를 두 개, 세 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갖고 집에 안 가요. 대부분 쓰레기 된다고. 저 사람들 손에 태극기가 걸려있구나라는 걸 보는 순간 나 저거 받아다가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싶더라니까. 거기다 줄 태극기 있으면은. 그러게. 근데요, 이 우길승천기, 정확히 말하면 우길승천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이유도 없어. 정확히 그렇죠, 말하면 전범기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가령 독일 국기하고 나치기하고 다르잖아요. 뭐, 그렇지. 나치기를 나치... 독일 국기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그건 전범의 표식이고 그건 일본 사회 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폐륜적으로 이게 여러 번 쓰였는고 하니 2016년도에 그 위안부 집회 수요 집회 있잖아요. 거기에 어버이연합이 우길승천기 전범기를 가지고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뭐 어느 진영을 지지해 뭐 나는 정치인 누구를 지지해 이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라 그래요? 폐륜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 그 독일 같으면은 그거 처벌 대상이잖아요.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그러니까 범법자들이 지금 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니 그럼 지금 처벌 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뭐 군대여 일어나라. 이거 자체도 내란 선동이잖아. 그 지금 고발되어 있고 그 유무부 박사 그건 뭐야? 하고 올해하고 1월 달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그리고 지금 2월이죠. 2월.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각각 보면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던가요? 어젠가 그저께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하는 여론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재작년 지난달에도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여론조사는 항상 80% 전후에서 기각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이 바뀐 게 아니라 이분이 여론을 바꾸고 싶은 거고 탄핵을 기각하고 싶은 거죠. 네. 아, 이게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내는 대통령 후보들이 그분들의 지지를 먹고 커야 되니까 한 13% 15% 정도 되거든요. 지금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믿는 분들. 이분들이 새누리당의 고스란히 지지층이죠. 그 정도 지지율에 가까우니까. 아, 그래서 새누리당이 현재 탄핵 기각이 목표다. 예.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이렇게 대선 후보급들. 앞으로 대선 후보급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네,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도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윤상현, 조원진 이런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대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해서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고 탄핵이 기각되도록 만드는 그런 여론을 결집시켜 보겠다. 그런 여론이 결집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집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은 이때까지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이제 쇄신하겠고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정반대 태도인 거죠. 네. 아무 잘못이 없다. 예, 한 달도 안 돼서 입장이 바뀐 거죠. 예. 자, 주목되는 예, 현상입니다. 예. 새누리당 당론이 된 거예요. 비공개 탄핵을 기각시켜라. 예. 탄핵에 대해서도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탄핵 인용해야 하는 여론이 한 달 전, 두 달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어. 우리들은 그냥 불안불안하잖아. 막 박근혜가 난리 칠 것 같고 뭐 음모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탄핵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상 80% 정도 나오고요. 모르겠다 빼고 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약 10%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사람들이 불안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인 거지. 제가 가장 불안해했던 거죠. 지금 우리 방송 상상 곰피디가 이제 그 그름에 대한 사고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고요. 그냥 아 요거 이쪽이 좀 무섭게 나오니까 약간 찌그러져 있는 눈치를 쫙 보다가 아 또 아니야? 그럼 또 샥 나오는
그냥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 정치계에서 몰아내고 정말 법적인 어떤 철퇴를 맞지 않고서는 그렇지.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니까. 김진태만 이렇게 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나가고 정우택도 나가고 이 이제는 대선 후보예요. 네,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언우철이 조경태 안상수까지 나갔고요. 김기현 울산시장도 나왔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나왔고 홍준표 도지사도 잠정적 대선 군인데도 불구하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저희가 계속 제가 우려하고 있는 친박들의 반란이 뭔가 마치 귀신의 혼에 홀린 것처럼 그들을 박사모 집회에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김문수가 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러냐면 김문수가 아직 나이도 젊고 미래 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하면서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라고도 했고요. 또 자신이 주말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우국충정이 너무 진지해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다. 네네. 네. 눈물이 많으신 분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김진태 의원처럼 처음부터 이제 최전선에 나서서 친박 중에 친박 호위무사를 자처한 분들 분명히 있었죠. 그분들이 아니라 갑자기 지난주인가요부터 이렇게 주요 인사들 친박 인사 네네. 중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던 징계 대상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급으로 내부에서 평가받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은 탄핵 기각을 위한 총력전을 시작했다는 뜻이죠. 예, 네. 총력전을 시작한 거죠. 이제 그 작년 말 지적한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도 불안해요. 근데 그나마 좀 불안함이 덜했던 게 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투가 만약에 65%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위험할 뻔 알았는데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아무리 이 박사모와 탄기국 애들이 설치더라도 국민적 염원은 그대로다.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전 고무적이었어요. 이 조사가. 그런데 굳이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끌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 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색이 드러나는 거죠. 김진태만 나가던 게 지금 뭐 이인재도 나가고 김문수도 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친박으로 들어온 국회의원들 다수가 나가서 집회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야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반성을 하는 쪼에 것을 이제 비쳤다가 임명진 그 사람 말이 그거잖아요. 황교안의 지지율을 봐라. 황교안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이미 우리 당은 용서를 받은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뭐 보조시 숟가락을 막 얹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뼛속까지 전혀 반성, 인면수심, 인면수심. 반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간보기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옳고